필터를 근데 없어도 될것 같아. 들어오세요. 오늘은 필터를 안 껴봤어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안녕. 이거 새로는 처음이죠? 맞죠? 아닌가? 저 연정 언니의 맨팔을 바통 터치 받아서 제 V앱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어머, 팬들은 하트 필터. 필터 없이 해봤어요, 한번. 어때요? 어때요? 안녕. 안녕. 오늘은 그 길게는 안할 거고 잠깐 연습하러 왔다가 켰습니다. 머리색이 잘 보여요? 제가 최근에 그거 했어요. 그 뭐지? 뿌염. 뿌염했습니다. 뿌염. 다시 했어요. 연정 언니가 기대하라 그랬다고, 이거를? 어머, 진짜로? 이거 연정 언니 하는지도 방금 알았을 텐데? 아닌가? 비밀인가? 뿌염, 맞아요, 뿌염. 헐, 이 시간에 연습하는 거야? 네. 왜 우리 집에 현주 없어? 근데 집에 벨은 있잖아요. 집 그거 벨. 이거 왜 안, 내가 이거 스스로 내려야 되는 건가 볼래? 이렇게 두면 되겠지? 다들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몇 시지? 아, 9시 40분이구나. 밥은 다 먹었나요? 밥. 저녁. 벨이 없어요, 집에? 어머. 어머, 현주야, 나 진짜로 춤 연습했다고요? 무슨 그거, 아리송? 그건가? 내가 말한 거, 노래 부르면서 춤춰주기? 네, 먹었어요. 라면 먹었어요, 방금. 라면? 라면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꽃갈비 살살 녹는다, 맛있겠다. 언니, 내일까지 시험이라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지? 공부를 하는데 지금 V앱을 어떻게 보고 있지? 이게 이렇게 수동으로 내는. 와, 동생 생일이라 삼겹살 먹었어요. 축하해요, 생일, 동생분. 저 드라마요? 저 요즘 그거 봐요, 뭐지? 그 넷플릭스에 그거 에밀리 인 파리 그거 보고 있어요. 요즘 열심히 보고 있답니다, 그거. 오늘 TMI? 방금 네일 떼고 왔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발랐답니다. 저 TMI다. 날씨 추운데 따뜻게 입고 다녀요. 따뜻게 입고 다녀야 돼요. 너무 춥더라고, 아침에, 저녁이랑. 어디, 왜 이렇게 갔어? 눈 밑에, 맞아, 오늘 이거 붙이고 무대했어요. 다들 보셨나요? 무대에서? 이거? 이거 네개 붙였어요. 차이인가? 원래 네 개였는데, 어디 갔지? 네개 붙였는데? 사라졌어. 멤버들 TMI? 멤버들 TMI? 멤버들 TMI. 오늘 되게 그거지? 다들 그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대기실에서 들었어요. 서로서로 갑자기 뭐 만화 캐릭터 얘기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오늘 쇼챔 보셨나요? 쇼챔. 오늘 베레모 썼는데 지금은 없고, 베레모 쓰고, 이것도 붙이고 왔어요. 붙이고 무대했어요. 말랑해 보인다고요? 손톱이요. 이거 영양제 바른 거예요. 영양제. 영양 일주일 뒤에 지워야 된대요. 베레모면 다시 보기 해야겠다. 베레모가 아니어도 다시 보기는 해야 한다. 맞아요. 새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여기가 부러졌어요.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손톱이. 원래 찢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찢어졌어요, 또. 그래서 지웠어요. 뗐습니다. 저는 맨손톱을 더 좋아해가지고, 지웠어요. 오호호. 오호호. 또 뭐가 있을까? 손톱 절대 지키라고요? 근데 손톱이 많이 얇아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을 줘야 돼, 손톱한테. 맞아요. 손세정제 이거 쓰고 그 자꾸 손 씻어가지고 원래도 제가 손이 엄청 건조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건조해져 버렸어. 어머, 이렇게 후루룩 지나면 어떡해. 어떻게 이거. 다이너마이트 커버가 너무 멋있었어. 그거 되게 뭐지?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춤추면서 재밌고, 한 명씩 나와서 춤추는 게 있잖아요. 저 혼자 나와서 춤추고, 누구지? 셀린 언니도 혼자 춤추고, 지원 언니도 혼자 춤추고 하는 걸다 멈춰서 보는 게 너무 뭔가 재밌었어요. 연습하면서 막 다른 버전으로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노래 커버도 해주신 거 있냐고요? 노래 커버를 이걸 찍어야 되는데, 사실 어제도 도전했거든요, 찍으려고. 그런데 마음 같지가 않네요. 제가 노래 커버를 해볼게요, 얼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찍어보겠습니다. 렌즈 끼고 있으면 눈 아프겠다.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렌즈를 20시간 껴도 별로 별 타격이 없어요. 렌즈를 계속 끼고 있어도 그 뭐야 그막 아프고 건조하긴 하거든요. 근데 막 아프거나 이러진 않아요. 피아노 연주 영상? 그래요. 제가 이거 얘기했나 내가 이거를? 그거 I Love You 3000을 피아노로 치면서 부르는 걸 연습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실패를 했다. 이거지. 내가 이게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제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연습할 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치고 나면. 그래서 못했어요. 렌즈 못 끼냐고요? 근데 제가요, 렌즈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 활동 내내 하나만 끼거든요? 원래는 제가 2년 동안 꾸준히 계속 사서 끼는 렌즈가 있는데, 그 뭐더라? 썸데이 그레이를 2년 동안 꼈어요. 계속 사가지고. 그냥 연습실에서 뷰에 켜놓고 피아노 연주해 보라고요? 아, 너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요. 피아노를 혼자 치는데 이걸 막상 막 보여줄 정도로 잘 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니 내일까지 시험이라서 공부하고 내일부터 댄스 커버 댄스 빨리 연습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한다고 하셨구나. 그러면은 지금도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공부해요, 여러분. 오늘 현질 렌즈낀 그거잖아, 내 걸프렌드. 걸프렌드. 학원에 눈을 못 떼고 있는데 안 돼요.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조금 이해가 돼요. 학원인데 그공 이거 다른 거에 집중할 시간에 공부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게 참 어렵다. 그게 진짜 어렵다. 현주를 제일 귀찮게 하는 멤버는 세미. 세미야 보고 있니? 세미 보고 있을까 이거? 요즘 프렌즈 노래 커버, 아, 그거요? 그 대박 옛날까진 아니고 좀 됐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렸구만. 이제 여러분 2020년 두달 남은 거 아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5월, 아, 5월이래. 10월도 벌써 중간이 되고 있어. 무슨 일이야 이게? 아리송도 벌써 꽤 오래 보여드렸어요. 이게 길어요. 시간이 대박 빨라. 세미 아까 연습실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세미 어디 있을까? 세미 아까 지원 언니랑 연습실 갔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해볼게요. 실험.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주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나하나 다 해보기. 이거? 이건 진짜 보라색 같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그렇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이거 강도가 조절됐으면 좋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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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필터 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필터는 모르겠어요. 보라색 같다고. 다들 어디에 있을까? 간다. 언니, 제 꿈이 아이돌인데 응원해주세요. 저희 방송국에서 봅시다. 꼭 꿈을 이루길 바랄게요. 일단 현주 볼살 복귀로 브이앱 다본 건다고요? 아, 볼살 복귀로 브이앱 다본 것이다. 볼살 복귀로 브이앱 다본 것이다? 아, 틱톡이요, 그거. 이거를 잘 아리송한 장면을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 엄지를 너무 다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였어요. 혼자 가위바위보 하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면 주먹인데 여러분들 보면 가위잖아요. 그럼 저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거죠, 제가. 아, 볼살 봤으니까 다본 거라고요? 아, 무슨 소린가 했네. 뭐가 있지 또? 아리송 댄스? 아리송. 언니 월요일에 시험인데 내일부터 공부해도 될까요? 월요일? 내일 몇일이야? 목요일? 원래 시험은 짧게 공부하고 짧게 보는 거예요, 원래. 올라. 이번 주 막방이냐고요? 이번 주가 막방이 아닐걸요? 아닌가? 아니에요.
월요일 쉬면 일요일에. 그쵸. 원래는 그 시험 공부한 거를 그 한 것보다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간 게 더 잘 맞는다요? 저는 항상 그렇게 했는데. 아래성 말고 수록곡 한 소절? 어떤 거 불러드릴까요, 수록곡? 수록곡. 먼저 올라오는 거 불러준다. 달달해? 달달해 어디 불러주지? 달달해 달달해 매일 먹고 싶어질까 살이 찔까 겁나 조금 쪄도 매일 하겠어요 힝힝 콩닥해 너 콩닥해 심장이 뚜근뚜근 나를 지켜줘 어디서 떨어지지 마요 말랑한 짤이랑 딸기만 마카롱처럼 상큼해진 건 눈이 강요요 나 무반주 부르니까 또 부끄럽네. 컴백 언제 하냐고요? 저 컴백 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이 이제 이분. 으아 이거를 너무 훌쩍 지나가서 위로 한 개도 못 봤어. 저 밥 먹었습니다. 꼭 챙겨 먹는 나만의 보양식? 저는 그런 뭐야 특별한 음식 있잖아 특별한 날 먹는 음식 그런 거 챙겨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막 닭 먹는 날 이거나 막 미역국, 떡국 이런 거 팥죽 이런 거 어머 후후 지나갔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데뷔 전까지만 해도 막 언니들 미역국 끓여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언이도 못 끓여주고 아무도 못 끓였어요 뭐가 있을까? 너무 빨리 지나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랑? 자랑 자랑을 일단 이거 하는 거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건요 저희 무대를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 방송에서 물 마시는 건 처음인가?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 노래방 부위에 원래는 오늘 잠깐 차에서 예언이랑 오늘 노래방 부앱 할까? 이랬는데 오늘 오래 부앱을 오래 안 할 거여가지고 너무 짧지 않을까? 이래서 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또 미루기 장인 이 정도면 미루기 장인 무슨 색 좋아하냐고요? 저는 원색 안 좋아해요 그 말고는 다 좋아요. 사실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옷이나 이런 물건을 살 때 완전 빨간색이나 완전 파란색이나 이런 거를 잘 안 사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너무 튀는 색깔을 못 입어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팝 아티스트? 지금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듣는 건요. 요즘 진짜 블랙핑크 선배님 노래 대박 많이 듣고 어머 이거 아닌데? 내 플레이리스트가 아니잖아 그리고 팝 아티스트 물어보셨구나 전 되게 다양하게 듣는 편이에요 그 앨범 통째로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스테파니 포에리 아티스트님 것도 되게 많이 듣고 앨범으로 좀 많이 듣습니다 노래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신박한 새로 보인 그쵸 처음이죠 이렇게 한 브이앱 한 멤버들이 있나? 없나? 없겠지? 내가 처음일 거야
주가나 스포요?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칠판? 그거 다음 내가 그림이 궁금하다면 그거 21일 그거 그걸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스포입니다, 그건 정말. 베라픽 탑 3. 여러분 안 잤을 수도 있어요. 그 민트 초코랑 엄마는 외계인이랑 요거트. 사실 전 거기는 아이스크림 더 좋아해요. 아 멤버 스포 그거 진짜 집어넣는데 갑자기 8명 그려가지고 무슨 일이야. 어 맞네, 영상 팬사인회 재질. 영상 팬사인회 또 다음 팬싸가 이게 금지가 됐겠지? 됐겠지? 주말에 있죠, 주말에. 맞아요, 저 민트초코 의학이라뇨. 민트초코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는데. 음방 제스처 다 베리 아이디어야? 네, 오늘도 그거 뭐지? 아, 오늘 물어봐야겠다. 저 너의 나무 마치 수학 제스처 바꾸고 싶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대기실에서 스텝 언니들한테까지 물어보면서까지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추천해주세요. 이거 끝날 때까지 제가 받을게요, 추천. 언제 끝날지 모름. 손가락 하트 플래시.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이건가? 마뮤테 팬서 언젠지 알아? 마뮤테 팬서? 그 공지가 안 떴다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학이니까 머리 아픈 거? 좀 괜찮은데? 나의 맘은 마치 수학. 이거 진짜로 이게 좀 너무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똑같은 걸 했지만 이게 3주? 4차가 되니까 이게 되게 고민이 되네요. 저 뺨? 뺨?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라고? 너의 마음은 마치 수학. 마음을 어떻게 꺼낼 수 있지? 마음을 꺼내. 이렇게? 너의 마음 마치 수학. 아, 너무 후루룩 지나가지고. 손바닥에 수학이라고 쓰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마음에 대고 수학을 보여주는 거지. 나쁘지 않은데? 기분이 딴데? 너무 귀엽잖아요, 그거 쓸린 언니? 진짜 귀여워, 이거. 하는 거. 또 내가 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야. 그네 공식 쓰라고요? 아, 너무, 여기다가 보일까요, 그게?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지해요, 여러분. 저 이거 진짜 반영할 거예요, 의견. 진심입니다, 저. 진짜 고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지? 채솔 언니 뒤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거 매주로 바꾸고 있고 복잡한 건 싫은데 난 거기는 어쩔 수 없어. 그 걸어가야 돼가지고 이거는 그건 딱히 짤 수가 없어. 짤 수 있는 데가 튀어나오는 데랑 하루하루가 너름을 들어가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랑 너의 마음 마치 수학이랑 그거 브릿지 그렇게 세 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수학, 저 수학 근데 제가 TMI 알려드릴게요. 저 중학교 때 계속 A반이었어요, 수학. 저희 반이 그거였어요. 학교가 그거, A반, B반, C반 있는 거였는데 저는 항상 A반이었답니다, 여러분. 물론 중학교 때까지만. 빛으로 그 부분 아무 반대로 하는 거 맞냐고요? 빛으로, 반대로? 아 이거 제가 원래는 빛을 여기서 시작하고 물음표를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물음표지 여러분들이 보면 반대로 물음표잖아요. 급하게 바꾼 거란 말이에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이거 어느 선이었는지. 아 영재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이게 그거 있잖아요. 막 방정식 나오고 이런 데까지만 잘했어요. 그 뒤로 와서는 모르겠어요.
수학 너무 어려워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셀린 언니가 보고 있어요. V앱. 셀린 언니 안녕. 지금 뭐 왔거든요, 셀린 언니한테. 왜 자기 귀엽다고 하냐고 왔어요. 내가 다 읽었어, 언니. 아니에요, 천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중1 수학. 그거는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 있잖아요. 짧은 공식, 이런 거. 무서운 이야기요? 저 무서운 이야기 못해요. 저 무서워요. 무서워. 고등학교 수학 한 손바닥에 젖고 한 손으로 머리 아픈 거? 그럼 매일매일 여기다가 공식을 적고 해야 되네? 미적분, 저 미적분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쪽부터 모르겠어요. 네? 수학의 정석, 저 수학의 정석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저 학교에서 수학의 정석 안 보던데? 저희 학교가, 저희 고등학교가 1학년 때까지밖에 안 배워요, 수학을. 그러려. 무서운 이야기 V앱을 종료한다. 오, 좀 무서웠네. 너무 빨리 지나가. 위에 한 개도 못 봤어. 안무 중에 어떤 안무가 어렵님? 저는 눈누난다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그거 할 때는. 근데 아싸를 해보니까 아싸가 힘들고, 아싸, 이제 아리송을 하니까 아리송이 힘들어요. 이게 처음 하는 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편하고. 어머! 자, 읽어줄게요. 제가 언니한테 뭐 봤거든요. 언니들이랑 다 보고 있대요, 이거. 언니들 안녕! 또 이제 오겠지? 언니들 반가워. 다들 뭐해? 베리 본 멤버들 첫인상. 저는 세미를 오디션 영상으로 처음 봤거든요? 아, 연정님도 오디션 영상 처음 봤구나. 아닌가? 세미는 그 오디션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눈이 엄청 큰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아,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러고 하고 되게 노래도 잘하고 춤 잘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세미가 확정이었나? 들어온다 그랬었나? 아니면 들어왔을 때 봤나 이랬는데 저랑 세미랑 처음 만난 날에 뷔페를 갔어요. 고기를 먹으러 갔었나? 처음 봤는데 밥 먹으러 왔어요. 쌤이랑 언니들이랑. 하고 연정 언니는 전 기억이 나거든요. 연정 언니가 회사에 그 오디션 보러 왔을 때 저랑 마주쳤었어요. 제가 문 열어줬나? 지나가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되게 키 크고 멋있게 입고가지고 딱 마스크 쓰고 있었나 그때? 똥머리 하고 와, 똥머리인가 하나를 묶고 와가지고 딱 문 앞에서 핸드폰 잡고 연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있었거든요. 그게 첫인상입니다. 다른 멤버들 첫인상도 말해줄까? 채설 언니는 일단 그때 예고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예고 교복 처음 봤어요. 그 예고 교복을. 그래가지고 가까이서 처음 볼까 교복 진짜 예쁘다 뭘까 저 언니는 무슨 전공일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지원 언니는 뭐 워낙 엄청 잘 웃어가지고 그 눈웃음이 진짜 예뻤고 현주 키보다 안 큰 멤버들 그쵸 제가 제일 작아요 제가 최근에는 좀 작게 나왔지만 그 전에 됐을 때 162.8 나왔거든요 여러분 저 이제 162.8 이에요 162.8 저 이제 162.8 이고 뭐지 저번에 쟀을 때 161.8 이 나오더라고요 키가 자꾸 왔다 갔다 버려 또 언니 뭐 왔는데 귀엽다 우리 언니들 언니들이 자기 뭐지? 연정 언니가 머리 묶었다고 알려주고 귀엽다 세미 언니 말고 아 내가 세미 언니라 그랬어요? 어머 미안해 세미야 세미
세미 사랑해달라고요? 세미 사랑해. 응, 사랑해 세미. 웃긴다 너 정말. 언니 내일 아침 대박 춥대여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중. 감기 조심해요 언니. 여러분 진짜 추워요 요즘. 이게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이불부터 덥, 이불 여기까지 덥고 아 일어나지 말까 이 생각한다니까요 저. 아 막내 아니에요. 아 세미 언니라 했구나. 내가 세미 미안해. 선언니도 사랑해. 선언니 사랑해. 멤버들 사랑해. 주원이 사랑해. 예언이 사랑해. 세련은 사랑해. 소련 사랑해. 다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낮에 좀 덥다고 얇게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잠바 꼭 챙겨야 돼. 그래서 저 전기장판 꺼내려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꺼내야 돼 진짜로. 집 가는데 손이 얼 것 같다고요? 당장 아쉽지만 브이앱을 끄고 얼른 주머니 손 놓고 빨리 뛰어가요 여러분. 저는 안 아 여러분들 사랑해서 당연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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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 건 언 저 언니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너무 건성이라 진정성 없대요. 사랑해 됐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사랑해요 여러분. 언니들도 사랑해. 시긴트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죠? 제가 이렇게 말해서 진짜 사랑하고 다니는 사랑하는 거 알죠? 여러분 독감 주사 맞았냐고요 저? 제가 이거 언니들을 끌고 예언니랑 지원이랑 끌고 병원을 갔거든요 제가 맞자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무료가 된대요. 그 뭐지? 제가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그 날짜가 안 나와서 그거 뭐지?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저한테 말리는 거예요. 그 저는 돈 내고 맞으신 걸로 갔는데 그 접수해주시는 간호사님이 아 그 무료 대상이셔서 그 무료 생일 전에 뛰면 그때 맞으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때 전 맞을게요 이러고 전 저만 안 맞고 언니들 보호자로 갔잖아요. 진짜 언니들만 맞추고 왔어 나. 맞아 저 생일 안 지나가지고 아직까지 무료래요 저. 아 언니들이 자꾸 뭐 셀린 언니가 모르겠대요 진정성 있는 거 사랑해. 이거 어떻게 말해야 진정성 있지? 세미랑 다음에 가. 그러니까 세미랑 가려고요. 어 진짜 예하 언니랑 지원 언니만 맞고 못 맞았어요 전.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분명 저는 어 카드 들고 딱 가가지고 이제 접수하고 앉아 있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야 무료 대상이어서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생일 지나고도 그게 안 뜨면 생일 지나고 맞으세요? 이러길래 아 그럼 거절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럼 그때 올게요 이러고 전 오늘 안 맞고 갈게요 이러고 왔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 질문을 여러분 보내주세요. 제가 원래 10시까지만 하려고 했거든요. 어쩌던 거 10시 지나버렸네. 또 30분을 해버렸잖아. 보건고 1이라고요? 보건고등학교 1학년생이라고요? 아닌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래서 딱히 뭘 준비한 게 아니라 진짜 연습하러 왔다가 사무실 들려서 짧게 브이앱 할게요 그랬는데 지금 30분 넘었잖아.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노래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은 잠을 못 자요. 저 노래 되게 집중해서 듣는 편이어가지고 그 듣다 보면 노래 듣기만 하던데요. 자지는 않고.
그래, 전 노래 들으면서 잘 안 자요, 여러분. 팬싸에서 남는 에피소드. 제가 첫 팬싸 때 되게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아시려나? 제가 진짜로 처음 팬분들을 만나는 거기도 하고, 직접 이제 팬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툭하면 울고, 팬분 울면 울고 그랬어요. 계속 울어요, 울보에 울보. 아, 짱 울보라니요. 짱까진 아니고 그냥 울보. 근데 울보 맞아요, 저. 자주 울어요, 여러분. 슬퍼요. 그 슬픈 일에는 조금만 드라마보다 슬퍼도 울고, 영화보다 슬퍼도 울고 막 그래요. 방탄소년단 선배님 다이너마이트를 불러달라고요? 다이너마이트. Cause I made a start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나는 저는 still with a little fucking soul. 행복해서 운, 저 행복해서 울 때도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서럽게 운 게 아니고, 저 그렇게, 근데 저 우는 거 보면 다 서럽게 운대요, 제가. 저는 그냥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상하다. 속상하다뇨.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돼요. 벨 랩도 되냐고? 무슨 랩을 할 수 있지, 제가? 랩? 어떤 랩이요? 슬픈 일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한데 소중한 현장. 그래,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들도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지금 누가. 이게 뭐야? 귀엽죠? 누구게요? 맞춰보세요. 지금은 V앱 방송 중입니다. 조용히 들어봐 주세요. 아니, 이게 사무실에 붙어있더라고. 빨리 인사해주세요. 어디 가요? 가버렸어. 갈 거야. 가요, 어디 가? 여기. 정말 누구게요, 여러분? 맞추면은. 소환. 어, 언니 막 바로 맞췄어. 구구질해. 맞추면 뭐 드려요? 구구질해요, 구구질.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지 마요. 언니 눈 아파요. 아, 언니 눈에 뭐 들어갔어요. 생일 축하해. 빨리 생일 축하 불러줘. 세븐에 생일 축하합니다. 뿌뿌. 생일 축하합니다. 뿌뿌. 사랑하는 너의 이름.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갑자기 또 언니 나갔어요. 진짜 웃겨, 언니들. 귀엽다. 우리 언니들. 목소리가 너무 많다고요? 다시 나갔어요. 곧 또 들어올걸요? 나가버렸네. 맞아요. 이제 오면은 말해줄게요. 아이고, 이거 봐. 이거 잠깐만. 이건 조금 나빴어. 나이트 루틴? 저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진짜로 집에 퇴근을 하고 바닥에 좀 누워있다가 씻고 방 와서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말고 바로 자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뭐 팩도 안 하고요. 바르는 것도 그게 로션인지 크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 바르고. 이게 소개해줄 게 없어요. 저 진짜로 제가 바르는 그, 그게 로션인가? 크림인데 이만한 통이 들어있거든요. 이만한 동그란 원통이 이만한 두께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건데 그거 하나 발라요. 귀찮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상 끝난 방전. 방전이에요, 진짜. 충전하러 자야 돼요. 그쵸, 다들 그래요, 원래. V앱 활동. 아까 도둑이 붙여놓고 하는 거냐고요? 네. 이게 혹시 뭘, 여기 사무실, 여기는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붙여놓고. 근데 알리는 거죠. 누군가 V앱을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들어와 주세요. 이런 느낌. 아침 일찍 깨는 편이세요? 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어제도 되게 늦게 잤는데 오래 잘 수 있어도 오래 못 자요 저. 이게 뭔가 습관이 돼서 잠을 많이 못 자요. 헐. 지금 방전인데 저보고 충전 중이래요. 충전. 충전 중입니다. 조용히 들. 아니 그 언니들이고요 여러분. 언니들은 조용히 안 들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V앱에 올 사람들. 근데 다 어디 갔지? 진짜 이렇게 가버렸다고? 다 어디 간 거야? 아 이게 뭐야? 이제 뭐 하세요? 어 벌써 40분이나 됐잖아. 나 진짜 저는 10시 되면은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야? 되게 오래 하잖아. 푹 잤으면 좋겠어요. 꿈도 안 꾸는 깊은 잠. 근데 저희 잠은 좋게 자는 것 같아요. 오래 못 잘 뿐. 빨리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괜찮아요. 일찍 자도 몇 시간 못 자고 늦게 자도 어차피 일찍 일어나요.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도 일찍 일어나면은 좀 더 시간을 쓰고 자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래 자도 7시간이고 평상시 한 5시간? 4시간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제가 잠을 못 자요. 왠지 모르겠어요. 분명 피곤하면 원래 잘 잤거든요 원래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오래 못 자겠어요. 길게. 저는 제가 진짜 진짜 힘들었잖아요. 막 누비찜 끊고 막 연속으로 밤새고 온 날 이런 날도 아 내일은 하루 종일 안 깨고 막 오후 5시 이때 일어나고 싶다 이러면은 막 새벽 3시에 자도 7시에 막 일어나고 막 이래요. 시간이 있어도 못 자요 저. 뭔지 모르겠어. 자꾸 깨요. 그러고 알람을 맞춰도 일찍 일어나고 알람 늦게 일어나고 늦게 맞춰놔도 일찍 일어나요. 왠지 모르 습관인 것 같아요. 낮잠은 안 자나요? 네, 저는 차에서 이동하다가 조금씩 자는 편이에요. 안 자려고는 하는데 이게 눈이 감기더라고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걱정이래. 근데 제가 언제지? 첫 주 때 한번 저희가 이제 나가야 되는 시간에 일어난 적 있어요. 언니들이 깨워줘가지고. 그때 충격으로 못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뭐지? 나 눈을 떴는데 선 언니가 방문을 딱 눈앞에서 지금 나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러고 진짜 양치하면서 거의 옷 갈아입으면서 막 나갔어요. 막 옷 다 막 양치하면서 옷 갈아입고 막 지금 그냥 쓸어 담고 막 이렇게 하고 차 탔어요. 5분만에 준비하고. 매니저님 운전 잘하시냐고? 잘하세요. 그래서 안전벨트 딱 매고 이분 딱 꽂고 노래를 듣다가 바깥 좀 보고 있다가 다시 잠들어. 아 나갈 때까지 언니들이 안 깨워준 게 아니라 저랑 연정 언니랑 방을 쓰는데 둘 다 알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때 새벽 4시 반에 나갔어야 됐나? 이랬었는데 이게 못 들었어. 알람 둘 다 따로 맞췄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적이 몇 번 없거든요 제가. 그쵸. 피곤할 시간인데 4시 반이면. 아니 그때는 뭐지? 첫 주여가지고 좀 바빴어요. 뭐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랬습니다. 또 뭐 하실까 질문? 한 시간만 채울까? 한 시간만 채우고 떠날까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한대? 내일은 좀 괜찮아요. 사실 새벽만 아니면 저는 뭐 7시 몰래 일어나가지고. 룸메랑 재밌는 에피소드요? 연정 언니랑 재밌는 에피소드? 연정 언니가 물건을 방에서 잘 잃어버려요. 이게 뭐라 했는지?
막 수건을 씻으려고 챙겼다가 어디다 두고 와가지고 나 수건 어디다 뒀지? 하고 막 찾고 막 그래가지고 특히 안경 안경을 진짜 어디다 자꾸 두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라져 방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디다 두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언니가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블랙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저도 진짜 항상 연정 언니가 신기해요. 막 안경 화장대에 뒀어요. 언니 화장대 뭐가 많기는 해요. 물건이 언니가 뭐야 로션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상자가 있는데 그 앞에다 둘 때가 많거든요. 거기 아니면 수건 앞에다 두는데 항상 못 찾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찾아줘요. 하고 침대에서 자꾸 안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안경이 없대요, 침대에. 그래가지고 내가 찾으면 막 있고 막 이래요. 이 연정 언니. 귀엽다, 연정 언니. 연정 언니가 보고 있구나. 맞아, 연정이에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연정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연정이 에어팟 잃어버렸다던데 그것도 방에서 잃어버린 거야? 이것도 언제지? 근데 그 에어팟 아직도 못 찾았어요. 한번 연정 언니가 차를 타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뭐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렌즈를 안 끼고 있어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연정 언니 에어팟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에? 언니 있겠지 찾아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딱 바닥을 봤는데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 제가 찾아주고 연정 언니는 내가 걱정 안 돼. 아니 진짜 또 언니들이 어? 연정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요? 죄송해요 언니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언니 뿌야 엄청 잘 진짜 샵에서 열심히 해줬습니다 뿌야 뒤치다꺼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뭐야 저는 금방 찾아주는 거예요 왜 너가 없으면 안 되냐 언니 진짜 저 없으면 안 될걸요 언니 진짜예요. 지원 언니랑 연정 언니랑 누가 더 우당탕탕하냐고요? 우당탕, 근데 요즘 우당탕탕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우당탕탕 안 하는 것 같아요. 피포 페인팅 완성했냐고요? 이거 제가 두 가지 색깔 남겨놓고 아직 못했어요. 이게 바쁘니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숙소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방? 사람이 많은 방이 제일 시끄럽죠. 사람 많은 방이 제일 시끄러워요. 자꾸. 선 언니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요. 우당탕해. 누구, 땡땡, 언니랑 다른 방이랑 너가 모르는 거야. 라고 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건가 봐요. 저희 방은 안 우당탕하거든요? 귀엽군. 선현이랑 현주언니랑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일어나요? 요즘엔 제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왜냐면 제가 부엌에서 물 마시고 있고 물 마시고 거실에서 잠 깨려고 앉아 있으면 언니가 나오거든요. 근데 언니가 더 일찍 일어나서 침대에 있을 수도 있어. 네, 거실에 나오는 시간 다르니까. 귀엽다. 지원 언니가 제일 우당탕탕한데요. 숙소 또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 숙소 에피소드? 근데 사실 뭔가 사소하게 그때만 웃긴 거 알죠? 이게 막 누구한테 들려줬을 때 웃긴 것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길 때가 많아요, 저희는. 되게 웃겨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단 말이지. 별로 막 웃긴 건 아닌데 그때 지금은 생각하면 별로 웃기진 않은데 막 그때는 진짜 막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어가지고 연습실이랑 숙소 브이비요? 연습실 연습할 때는 되게 그냥 연습만 딱 하는 거여가지고 숙소에서 텐션? 이거 다 같이 막 피곤할 때는
되게 조용한 편이고 아침에는 이제 보면 서로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 이러고 지나갈 때마다 인사해요. 막. 아침에는 되게 텐션 좋은 것 같고 그냥 갑자기 다 같이 모였을 때 웃길 때가 되게 많아요. 막 무슨 상황 다 같이 틀리고 다가도 되게 웃기고 그냥 얘기하다가도 웃기고 막 그냥 그래요. 막 뭐가 있는 건 아닌데 벌써 50분은 됐잖아. 대박 빠르다. 연습하러 왔다가 브이앱을 해버렸네. 피곤해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 근데 웬만하면 자는 것 같아요. 시간 맨날 퇴근하면 시간도 늦고 이래가지고 다 자요 웬만하면. 숙소에서 누가 제일 뒹굴뒹굴거리냐고요? 뒹굴뒹굴 거리는 거는 다 뒹굴뒹굴 거리는데 이게 그거예요. 다 각자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갑자기 심심하면은 이제 딴 방에 놀러를 가요. 가서 그 바닥에 누워요. 그 방 바닥에. 그래서 좀 얘기하다 보면은 언니들이 막 내려와요. 2층에서 샘이랑 내려와서 좀 얘기하다 보면 막 한두 명씩 모여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수다를 이만큼 떨고 막 그래요. 재밌지 무속사. 아니에요. 연습은 저 원리가 아니라 지금 끝나면 연습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연습하러 갈 거예요. 그쵸. 이게 침대 누워서 잠은 안 자는데 계속 뭔가를 해요. 벨은 혼자 7시에 일어나서 뭐 하냐고요? 저 7시에 일어나서 되게 아무것도 안 해요. 되게 그냥 어머 마스크가 되게 앉아서 카트 출석 체크하고 하는 건 없는데 그냥 일어나서 잠은 다시 못 자요. 자면은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몇만 자요 일어나서. 7시에 멍 때리는 벨 맞아요. 7시 일어나서 더 잘까를 조금 생각했다가 아 지금 더 자면 왠지 진짜 늦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씻으러 가요. 진짜 저 카트 1일 출석해야 돼. 이거 요즘엔 바빠서 막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5판은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 출첵해야 돼요. 와 오늘 시간이 잘못 봐서 재봉으로 봤는데 달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아이템전 스피드전. 전 무조건 스피드전. 전 랭킹전만 해요. 랭킹전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안 해가지고 레벨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겜방이요? 겜방. 겜방? 겜방. 아 이건 하고 싶은데 이거 그러면 하면은 제 일, 카트 이제 이름이 공개되잖아요. 좀 부끄러운데 어떡하니? 멤버들이랑 카트 방송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멤버들이 카트를 안 하거든요. 언니 카트가 없었더라면 무슨 게임을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 원래 그거였어요. 네모로직. 네모로직을 4년 동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꾸준히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맞아요. 근데 겜방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진짜 진지하게 게임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브이앱이 진행이 될까? 이런 느낌. 그쵸. 저 어몽어스 하는 날 그거 뭐야 그 게임 이름 뭐지? 그 요리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그거 뭐더라? 아 그거 도와줘 언니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알죠? 언니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뭐지? 스타듀 밸리 아니고? 맞아! 오버쿡드! 오버쿡드! 그래, 그거! 그거를 제가 그것도 언니들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막 언니한테 한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언니들 하면서 그냥 TV 안 나가지고 그걸 언니들 TV에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막 그 메뉴를 막 읽어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랑 카트 대결 방송 해보고 싶은데 이러다 제가 근데 내가 진짜 못하면 어떡하지? 아 근데 근데 이렇게 맨날 한다고 하는데 못하면은 근데 저는 잘하려고 같이 하는 거 아니거든 재밌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진짜 괜찮아 그쵸 겜방 하면서 댓글 읽어주는 사람 필요해 맞아요 그 댓글 못 읽어요 저 하면은 인기도 2000짜리 가방 팍팍 주신다고요? 저 인기도 대박 높아요 여러분 카트 한번 들어갈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눈치껏 져준다뇨? 정 승부는 정정당당하게 하네요 아 맞아 깸방에서 댓글 읽어주는 사람 중계해주는 사람 필요해 이거 언니들 그때 뭐야 TV 연결해서 하더만 그거 해야 되는데 한번 언제 카트를 켰는데 제가 방금 오면서 차에서도 했거든요? 제 지금 상태는 이래요 어떻게 해야 보이지? 이렇게 하면 보잖아 그쵸? 이래요 보이세요 여러분? 공주 있다고요 공주 공주 디즈니 웃었어요 저 아 자신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야 티어는 챌린저 4입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이렇게 짠 아, 현재 하면 들켰다 여기 저 건전지 있어요 건전지 제가 이거 차를 바꾸고 싶은데 딱히 마음은 제노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뭐가 좋은 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뭐가 좋은 캐릭터고 뭐가 좋은 차고 이걸 몰라요 그냥 있으니까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래요 이거를 캐릭터도 제가 이거를 꾸몄었는데 꾸민 거 보여드릴까? 갑자기 게임이 또 신났잖아 제가 제일 꾸몄던 캐릭터가 있는데 아 기간이 다 됐구나 제가 되게 깔맞춤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다 깔맞춤해서 사고 이래요 맞아요 진짜 즐기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저 이거 뭐가 좋은 차고 어? 아이템은 뭐가 좋고 이거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맞아요 캐릭터 꾸미기 저 캐릭터 꾸미는 거 좋아해요 이거 이것도 뭐야 캐릭터 뭐야 공주 디즈니 얻어서 어머 이거 아니잖아 잠재력도 다 마스터였어요 마스터 이거 하고 어머 이거 안 꺼지는 거야 이렇게 색깔 맞춰서 안경이랑 이거 뭐야 눈사람 맞췄고 이거 문어 캐릭터는 이것도 레벨 다 그거였거든요 했는데 노란색이 제일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했어요 아 맞다 인기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됐구나 어머 이건 보여드릴 수가 없겠다 어떻게 하지? 이게 제가 저랑 이거 맨날 같이 하거든요. 이거 갑자기 또 여러분 제가 신났죠? 죄송해요. 자랑 그래 이럴 때 자랑은 언제 자랑하겠어요. 제가 카트를 제가 이거 스타일리스트 언니랑 그거 했어요. 그 뭐지?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소울메이트? 그래요. 소울메이트. 스타일리스트랑 언니 해가지고 이게 너무 잘 보이네 이게 인기도 짱 높아요 저 맨날 스타일리스트 언니랑 이거 하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숫자 짱 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이건 보여드려도 되겠지? 진짜 압도적으로 랭킹전만 하지 않아요 저? 그쵸? 아 이게 그게 안 되는구나 제가 진짜 압도적으로 랭킹전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거, 막 타이틀, 막, 이거 이름 얻는 거 있잖아요. 닉네임 위에 그거 얻는 거. 이거 어떻게 얻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씩 잘 달고 있던데? 나만 안 줘. 그래서, 못 얻었어요, 아직까지. 그냥 열심히 게임하는 걸로. 그쵸? 저 진짜 랭킹전은 진심이라니까요? 근데 라이센스 1은 못 땄어요 그래 멤버들 아무나 같이 좀 해주라 어? 언니들 근데 다 하긴 했어요 연정언니도 해보고 지원언니도 해보고 예언니도 예언니가 제일 오래 했어요 근데 다들 그만뒀다 연습 카트 껴도 지겠다고요? 제가?
아, 연습 커트로? 잘하진 않아요. 아, 라이선스를 그거 못하겠어요. 그 뭐야, 악마 아이템 달고 밴드로 하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저.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건 안 하려고요. 그 게임 하면서 화나면은 게임하기 싫어지잖아요. 아, 맞네. 카트, 연습 카트 끼면 지더라도 변명이 되는구나. 오케이, 접수. 디즈니의 승리가 뭐예요? 저 몰라요. 그냥 라이선스 1은 그냥 시작도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 그냥 포기. 안 해. 몰라. 아, 못해. 못하겠어요. 정말 어렵다. 어려워.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노르테유가 뭐예요? 저 몰라요. 그런 거 진짜 카트 이거를 진짜 게임만 하지 뭐가 뭐고 이걸 몰라가지고. 노르테유 익스프레스가 뭐예요? 라이선스 1. 와, 이거 빵, 빵점이야. 빵점 이거 봐요. 아, 이거 말, 이거 노르테유 익스프레스. 아, 몰라요. 못하겠어요. 포기. 언니는 카트 캐릭터 중 무슨 캐릭터가 제일 좋냐고요? 저는 그냥 그때 얻은 거 써요. 원래 지금 공주 디즈니, 아니, 공주 디즈니 받기 전에는 왕자 다오 썼어요. 그냥 있는 거 쓰는 편이에요. 포기, 포기. 못하겠어요. 어머. 운전면허요? 뭔가 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데뷔하기 전에 따려고 한번 생각했었거든요. 아, 데뷔하기 전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시간 좀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포기했다고 한다. 그쵸, 최신 카트. 그래요, 이것도 지금 나 쓰는 거 뭐지? 이거 제노도 그냥 줘가지고 했거든요. 뭐 어쩌다 받은지도 몰라요. 그냥 주던데요. 그 막 뭐 소나타 이런 카차 다 줬는데 몰라요. 어쩌다가 보니까 있네요 창고에. 근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다 이거 다 만렙이에요. 저 카트 제가, 아, 몇 개는 아니네. 뭐야, 제노랑 스플릿 윈드랑 스펙터랑 네온, 쉐퍼, 솔라 이런 라인들은 다 꽉 채웠어요. 하여튼 저는 근데 차 꾸미는 건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차는 그거 뭐지? 뭔가 안 꾸미고 싶어요. 색깔만 바꾸지 막 스티커 붙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현지를 뭘 했냐면요, 그건 시즌패스밖에 안 해요. 시즌패스 막 그거 하려고 안 하고. 맞아요. 폰케이스요? 이거? 안 바꿨어요. 이제 폰케이스 좀 떼타가지고 해볼까? 이거 저번에 우리 컴백 브이앱 때 붙인 벨 이거랑, 이거는 언제 샀더라? 지원 언니랑 샀나? 지원 언니랑 산 거? 언제 산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안에 필름이에요 여러분. 투명 케이스인데 이거 진짜 더럽다. 이거 필름을 이렇게 잘라서 투명 케이스다를 낀 거예요. 어머, 너무 더럽잖아. 바꿔야겠다. 이게 팥이 핑크색이어서 골랐어요. 이거에다가 이거를 필름을 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제그니처 선배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방법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할래요 이러고 봉지를 받았습니다. 아, 그쵸, 이거 좀 오래된 거 가지고 좀 놀래요 여러분. 하나 바꿔야겠어 이제. 이거 아이팟? 에어팟? 아이팟! 아이팟이에요. 똑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원래는 저는 투명 케이스 위에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떼지잖아요. 너무 속상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에 필름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오, 똑똑해. 역시 제이미터 선배님 최고.
알았어요. 쯔면 케이스 살게요, 여러분. 사겠습니다. 저도 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원래 투명 케이스 안에 좋아하는 초콜릿 포장지 잘라서 넣고 다녔어요? 진짜요? 저는 중딩 때부터 뭐야 밖에다가 스티커 되게 붙여 다녔거든요. 맞아요. 저 패드도 있는데 패드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지 않아요. 연습할 때만 쓰고 들고 다니진 않아요. 우와 신기한 스티커야. 움직여. 또 뭐가 있을까? 어 어쩌면 또 한 시간이 지났어. 이러다 진짜 뭐야 시간은 왜 이래? 시간은 왜 10시 43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이거는 브이앱 하기 전에 언니들한테 이제 브이앱 한다고 찍은 사진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진짜 오늘 연습할 수 있을까? 아니야 해야지 해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한식까지 하자고요? 한식은 조금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시계 안 봐요 여러분.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제가 지금 갤러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면 좋아할까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어제 연습한 인증샷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저희 샵 멍멍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제 무릎에서 자고 있었어요. 귀엽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연습이 좋은 게 아니라 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브이앱은 하고 갈 거예요. 귀엽죠 멍멍이? 그리고 이건 팬서를 열심히 하는 세미의 모습은 나중에 허락을 맞고 보여주겠어요. 이거 그때 언제지? 팬서 때 토끼 머리띠 했을 때 거울 보러 나가 사진 찍었어요. 아니 연습은 필요하고 여러분이 안 필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습 브이앱 바통 단지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쩌다 여기까지 해버린 건지 이 시간까지 해버렸잖아. 또 뭘 보여주지?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 뭐야? 어머 이거는 어떻게 보여주지? 이거는 잠깐만요. 아 이거 안 보여줄래요. 조금 이거는 허락을 맡고 보여줘야 돼. 왜냐면 뭘 보여줄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여러분과 재밌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못 보는 예 언니 피아노 치는 모습. 비밀이지롱. 그래도 뷰는 올렸잖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연습을 하라고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해야 되는데 노래방 보고 싶 노래방 브이앱 보고 싶어 했는지 한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언제 해야 되지 언제 할까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보스 등등 뭐야 이거 뭐지 촬영 때 그날 팬들도가 있는데. 그쵸 노래 부르는 브이앱? 지금 또 부르면 또 이게 2시간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 말로만 1시간을 참았는데 근데 언제는 또 어디 갔지 진짜? 진짜 사라졌네? 다시 오는 줄 알았는데? 나가 끝나버렸어. 아 여러분 제가 훌쩍거리는 거 감기가 아니고 제가 비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훌쩍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콧물을 흘릴 순 없잖아요. 아,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뭐 불러줄까? 뭘 불러야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아니 멤버는 안 찾아요 여러분. 저 지금 이거 음악 그거 들어왔어요. 그거 뭔지 알죠?
아니야, 이건 노래방 때 불러줄게요. 블랙핑크님 노래. We had a love sick girl. 내 맘대로 내 사랑을 끝낼 순 없어. We had a love sick girl. 너무 좋아해요. 최근에 저장한 사진? 저장한 사진? 저장? 저장. 찍은 사진 말고 저장한 사진이요? 오늘 무대 모니터. 오늘 무대 모니터를 그 밴드를 통해 저장을 했습니다. 이걸 최근에 저장한 사진이에요. 에이, 아니에요. 이거 커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제가 그냥 뮤이 떴을 때부터 열심히 진짜 많이 봤거든요, 뮤이를. 그래가지고 외워버렸어요. 맞아요, 모니터링에 충실하대. 맞아요, 모니터링을 해야 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죠. 다음 커버 댄스 스포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근데 저도 솔직히 뭔지 몰라. 찍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뭐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도 아이돌 무대 많이 보면 외우잖아요. 그런 느낌. 또 뭐가 있을까? 어, 진짜 너무 오래 했잖아. 이렇게 오래. 다들 안 자세, 안 주무세요. 내일 목요일인데.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신 거구나. 어떡해. 후웅 봤대? 후웅. 이거 진짜 제가 지원 언니였을 때 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하는 걸까? 나 되게 귀엽게 입을 다물고 이런 느낌인데 살짝 어려워요. 지원 언니 따라야 된다. 뭔가 이게 바람 들어가고 이게 좀 이게 왜 꺾여있어 이렇게? 입이 어떻게 왜 꺾이지? 안 돼, 일자로밖에 안 돼 이게. 어렵다, 어려워. 이거 어떻게 흡? 이게 신기하잖아요, 지원 언니? 이거? 입이 진짜 이렇게 돼. 이런 느낌이 아닌데 되게 입은 붙어있고 꺾여있고 살짝 여기 바람도 좀 넣고 이런 느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대박.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지 이거를? 팬사에 오신다면 저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진짜 시간 정해놓을게요. 저 이제 진짜로 연습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11시에 제가 떠날게요 여러분. 진짜 약속. 아까 10시 떠난다고 했는데 이제 11시야. 그래, 저 팬사에서 보여주세요. 약속. 그럼 9분 동안 열심히 질문을 읽겠습니다. 아니요, 안 못생겼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켜놓고 연습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랑 소통하느라 또 연습 못할 거예요. 아직 안 떠나요, 여러분. 되게 오래, 나 오늘, 원래 예언 언니가 같이 브이앱 할까라 그랬는데, 원래 예언 언니가 이 연습실? 이 아니라 다른 연습실 가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되게 짧게 하고 끝낼 거여가지고, 원래 노래방을 진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짧게 할 거 생각하고 말했는데, 언니가 그러면, 그럼 다음에 하자 하고 안 했는데, 지금 벌써 한 시간이 훌쩍 남았어. 안 돼요. 연습실 구석에 폰 놔두고 연습하러. 아, 안 돼요. 안 돼요. CCTV라고 생각해 달라고요? 네, 그러면 이걸 소통을 해야지. V앱 소통 방송. 보통 몇 시에 자냐고요? 어제는 3시에 잠들었고, 어제도 연습했고, 그제는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잔다기보다는 그냥 씻고 누우면 자는 거예요.
아 무슨 또 소리만 들어요 여러분. 아 예언니가 이 방송을 보고 왜 싫어해요? 누빵? 누빵은 침 그 방 숙소 가서 하는 거 누빵? 요즘 머리 감을 때 염색 색깔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저 염색이 아니라 매니큐어거든요? 맞나 매니큐어? 그 염색은 염색이 아니라 뭔가 물이 계속 빠져요 그냥. 신기하게 어느 날에는 빨간색 입었다가 어느 날은 분홍색이 나왔다가 어느 날은 보라색이 나왔다 막 이래요. 이 머리색으로 바꾼 이후로 장갑을 끼지 않고 머리를 감은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한번 안 감고 감았다가 손이 보라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갑 끼고 감기로 했어요. 화면 무슨 일이냐고요? 화면 이건데 단체 사진. 짜잔. 어 맞아요. 수건에 다 묻어요. 하고 제 수건 또 밝은 색이어가지고 다. 에휴. 그래서 맨날 수건에 물들인 중이에요. 이 머리색을 탈출하게 된다면 수건 다 사려고요. 다 버리고. 아직도 밥을 안 먹었어요? 저녁 이 시간에 저 이 정도면 야식인데 야매추인데 야식 메뉴 추천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갈비찜이 파나? 갈비찜 먹어요. 갈비찜. 갈비찜 좀 그런가? 근데 자야 되는데 이 시간에 먹으면 속 아프지 않아요? 앞머리? 앞머리를 제가 여러분 내리면 되냐면은 제가 앞머리를 못 내려요. 뭔가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앞머리 내리면 더 동글동글해진 느낌. 어때요?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티도 안 나는데 진짜 막 있잖아 지원 언니 앞머리나 예 언니 앞머리는 진짜 동그래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중 1? 이럴 때 그때 사진 있을 텐데. 그쵸? 지금 밥 먹으면 못 자요 여러분. 잠을 포기하고 밥 먹는 수준. 제가 앞머리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앞머리선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는 거더라? 그 제가 찾으면 여러분 말해줄게요. 이거 그땐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동글동글 하더라고요. 정말 여기 있다. 잠을 늦게 안 돼요. 잠을 일찍 자야 돼요.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많은 사진들 중에서? 제가 앞머리를 홧김에 자른 적 있어요. 중학생 때. 멋있어. 아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을까? 네,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꼬마 현주 사진이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여러분 제가 원래 가르마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중딩 때? 그래서 되게 애들이 막 뭐라 그랬었는데 저는 꿋꿋이 가르마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 머리가 되어 있었어요. 진짜 홧김에 잘라서 왠지 모르겠거든요 그때? 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자르고 싶어서 잘랐었어요. 여기 있다! 이때부터 제가 거울 셀카를 좋아했네요. 어때요? 진짜 완전 더 그거 같아. 이때도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꾸미는 걸 이때부터 좋아했어요. 핸드폰에다 이렇게. 이때요 여러분 제 앞머리. 지금은 뭔가 지금 앞머리? 아니에요 이제 앞머리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되게 뭔가 뽀짝뽀짝하게 생겼었어 어렸을 때. 되게 지금 보니까 되게 귀여워요. 옛날 사진 보니까 더 옛날 사진 있을까 내가? 앞머리 잘 어울린다고요? 아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앞머리 또 홧김에 자른다 또 이제. 이게
어렸을 때 사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렸을 때지? 이것도 있어요. 이때도 각독이었어, 각독이. 맨날 똑같은 각도로 사진 찍었지. 뭐 보여요? 보이시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이때도 똑같은 각도로 맨날 거울 셀카를 찍었다. 이 말. 또 뭐가 있을까? 또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 뭔가? 이 사진. 이거 제가 16살 때 회사 처음 들어와서 월평 볼 때. 귀엽죠? 하여튼 되게 귀여웠어. 어떤 때가 연습생이었을까? 방금 보여줄 때가 연습생이었어요. 되게 애기죠. 진짜 회사 처음 왔을 때. 또 뭐가 있을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못 찾아요, 여러분. 이제 너무 많아요, 사진이.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구만. 연습생이요? 저 16살 때부터 했어요. 중 15살 때 합격을 하고 16살 때 회사를 들어왔어요. 그때 딱 12월 1월이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1분 남았거든요, 저? 1분 동안 뭘 해야 되지? 근데 진짜 연습해야 돼요, 저 이제. 여러분 저 일찍 잤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저 연습하러 가야 돼요.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캡처. 하나, 둘, 셋, 캡처. 하나, 둘, 셋. 또 뭐지? 캡처. 하나, 둘, 셋. 캡처. 하나, 둘, 셋. 짠.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가야 돼요. 진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진짜 진심이에요. 지금 저 1시간 21분 40초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떡해. 7분만 더 해서 1시간 30분 채우라고요. 7분 뒤면은 28분인데. 아, 어떡해.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 제 마지막 약속이에요. 저는 1시간 30분 채워갈게요.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저 진짜 여기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왼쪽 위에 기준 시간으로 1시간 30분 00초에 딱 X 누를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때는 쿨하게 보내주는 거 보내줍시다. 콜? 오케이, 콜. 콜! 그럼 뭐 할 건데요? 8분 동안 뭐해요, 우리? 뭐 할까요? 진짜예요, 진짜로. 나 진짜 이제 연습하러 가, 노래 연습하러 가야 돼요, 저. 지금 얼마나 했냐면요, 1시간 22분 34초 5초 6초가 되고 있어요. 알겠죠? 딱 8분 20초 뒤에 끌 거예요. 아, 7분 20초 뒤에. V앱형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V앱처럼 생겼어요. 그냥 여기 시간 떠 있고, 여기 위에 시간 떠 있고, 여기 하트랑 그 재생, 여기 X, 여기에 댓글 쓰기. 아, 댓글 쓸 수 있나? 아, 이런, 아, 댓글 보는 거. 댓글 보는 버튼. 여기는 스티커. 여기가 화면 돌아가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이건 보이스 온리 하는 거. 좋겠네요. 또. 흥지풍냐. 나 완전 삐졌는데. 흥지풍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주선녀 쪼꼬미 선배님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번째 지금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쿨하게 떠날 겁니다. 30분 되면. 진짜예요, 여러분. 약속. 약속. 도장. 이게 진짜 갑자기. 재밌는 필터? 오케이. 접수 완료. 어머. 씨를 뱉는데, 이거는? 정말 재밌네. 이거 뭐지? 멋쟁이 안경.
이거 뭐야? 고양이? 귀는 살짝 치타 이런 거 같은데? 앵콜이래. 이거는 꽃. 이거는 후드티.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 신경이 많다. 생지. 여러분,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세요. 저 지금 주머니에서 마스크 두 개 넣었어요, 두 개. 여러분, 저 맨날 가방에다 네 개씩 챙겨 다녀요.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지? 오늘 내가 쓴 대레모. 뭐. 재밌다, 이거. 언니들이 왜 하는지 알겠네. 닭, 어머, 무섭다. 이건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재밌다. 햄스터 필터요? 햄스터는 없는데? 안경. 눈을 깜빡여보래요. 하트가 나오는구나. 이게 뭐야? 아, 먹는 건가 이걸? 재밌구만. 자, 여러분 지금 25분 34초 지나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 또 뭘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5분, 지금 4분 10초 남았거든요? 뭘 보여드려야 되죠? 진짜 오래 했다, 나 혼자. 안 돼요. 저 진짜로 30분에 X 딱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29분부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재 그걸. 근데 진짜 저 오늘 많은 걸 보여드렸어요. 카트도 꼼꼼히 보여드리고, 옛날 사진도 보여드리고, 최근에 저장한 사진도 보여드리고, 많이 했네, 뭐를. 볼 꺼집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부터 마무리 멘트 하라고요? 왜 저 보내세요? 왜 저 보내세요? 안 돼요, 아직. 저 29분에 마무리 멘트 할 거예요. 또 이제 진짜 26분 47초. 어릴 때 본 만화? 저는 그렇게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학교 갈기 전에 밥 먹으면서 제가 본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가 뭘까? 그 디즈니 채널에서 하는 미키마우스 나오고 막 그런 채널 보고 그것도 봤고 그 아침마다 하는 프로가 똑같았어요. 맨날 그거 먹었어. 이제 또 다음에 연습도 없고 낮에 6시간 브이앱 하자고요? 6시간이면 저 거의 밥 먹어야 하겠는걸? 또 뭐 했을까? 너무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디즈니 만화동산 1호 만화예요, 그게? 일요일날에는 그거 틀어놨는데 맨날 그거 노래 나오는 프로그램 뭔지 알죠? 그 뮤직비디오랑 무대 보여주는 그런 거 봤었어요. 그 아침마다 했는데 무슨 모닝 차트? 이런 느낌. 손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다들 보조 배터리가 있으신가요? 이거 그거 이만 그 큰 거 네 이걸 아 여러분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제 케이스를 샀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넣었어요. 네, 그래서 손님이 다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 맞춰서 세면은 이것보다 큽니다. 뭘로 빼면 되지? 물병의 뚜껑 쪽 빼고는 다 그 정도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엔딩 멘트를 실시해볼까? 오늘도 갑자기? 근데 진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갈 거예요. 진짜 저는 이제 냉정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오늘도 쇼챔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VF도 이렇게 받아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MK에서 봅시다, 여러분. 내일은 누가 찾아올지 몰라요. 안 붙잡는데 마무리 멘트 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40초 동안 마무리 멘트, 아니, 마무리 멘트 끝났는데? 너무 준비를 빨리 했네? 아, 진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내일은 꼭 겉옷 챙겨 다니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마스크 꼭 차고 다니시고요. 밥도 꼭 세 끼 다 챙겨 드시고요. 간식까지 드세요, 여러분. 알겠죠? 저희 약속하는 거예요. 내일도 오는 거 아니냐? 내일 누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나도 몰라. 내일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알겠죠? 이제 다 갈까요? 5, 4, 3, 2, 1. 진짜 안녕!